자, 오늘은 실전 모의고사 1회 4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Blinking is a necessary behavior for the proper function and care of our eyes and is really taken for granted. 네, blinking이죠? 네, 눈 깜빡임. 네, 눈을 깜빡이는 것은 네, 필수적인 네, 행위입니다. 행동입니다. 그쵸? 어떤 적절한 네,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행동이죠. 그리고 네, 눈을 보호해주고 네, 이것이 네, really take for granted 해서 네, 무엇을 네, 당연하게 여기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더라라는 거죠. 자, depending on our physical environments, lighting, and other factors, we generally blink on the average about once every 5 or 6 seconds. 자, depending on 뭐뭐에 네, 따라서가 되겠죠? 네, 어떤 신체적인 환경, 그리고 빛, 그리고 다른 요인들에 따라서 네, 우리는 보통 눈을 깜빡입니다. 평균적으로 네, 한번, 네, 5초에서 6초마다 한 번씩 눈을 깜빡입니다. What is interesting, however, is that blinking has been found also to be tied to the amount of mental stress we are experiencing. 그쵸. 흥미로운 점은, 그러나, 네, 이 눈을 깜빡이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뭐와 같다. be tied to 해서, 뭐뭐와, 네, 뭐, 연결되다. 관련되다 이런 의미죠. 어떠한 양이죠? 네, mental stress,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되겠네요. 우리가 경험하는 네,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양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이 눈을 깜빡이는 속도는 네, 이 스트레스를 받을 적에 눈 깜빡이는 속도는 자, 뭐처럼 보인다. To coincide with 해서 뭐와 네, 일치하다. 동시에 일어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네, 얼마나 우리의 두뇌가 네,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는지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An increase in the blinking rate suggests that the person blinking 돼 있습니다. 자, 눈을 깜빡이는 속도의 증가는 그러므로 네, 암시합니다. 네, 무엇을 나타냅니까? 그 사람이 이것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자, 그 사람은, 자, 어떠한 이유든 간에, 네,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빠르게 만들어내죠? 그리고 평가합니다. 그의 생각을, 그 스스로가, 네, 뭐, 무슨 생각을 준비할 때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어떠한 신호죠? He may be undergoing, 그죠? undergo 하면 겪다, 이런 뜻이죠? 네, 어떠한 그 기회를 겪는 것입니다. In the level of mental stress에서 네, 정신적인 스트레스 수치에 있어서 변화를 겪고 있다라는 그러한 좋은 신호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네, 눈을 깜빡이는 속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가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 들어가야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5번 봅시다. Since it's a global problem dealing with energy consumption and climate change requires global governance. 네, since는 여기서 뭐뭐 때문에의 뜻이죠. 네,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deal with 하면 무엇을 처리하다, 다루다의 뜻이네요. 에너지 소비를 처리하는 것이 되겠네요. 그리고 기후변화와 에너지 소비를 처리하는 것은 필요로 합니다. 어떤 전 세계적인 어떤 통치나, 뭐, 지배나,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네. 전 세계적인 지배, 통치가, 네, 필요로 합니다. 그죠? That doesn't mean a single body of government with the capacity to dedicate policy for everyone and the power to enforce it. 자, 그것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네, 단일체가 되겠죠? 단일체. 그죠? 하나의 것이 되겠네요. 정부 하나가
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정보죠? With the capacity, 능력을 지니는 거네요. Dictate 하면은 네, 여기서는 뭐 좌우하다. 정책을 좌우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정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정부나 혹은 그것을 네, 강요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진 정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것은 의미합니다. 무엇을? Local decision makers, 어떤 지역의 정책 결정자들이 되겠지요. 자,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전 세계적인 관점을 발달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The problem is that even effective local policy can only go so far and there might be 빈칸. 자, 그런데 그 문제는 훨씬 더, 예, 심지어 뭐, 효과적인 정책, 지역 정책조차도 can only go so far가 되겠죠. 자, only go so far 하면은 네, 한계가 있다라는 뜻이죠. 네, 그 정책조차도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빈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Using chemicals to reduce solar radiation could, in principle, be done by the one country alone and just a few nations. 자, 화학 물질이네요. 화학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죠. 네,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네, 태양의 복사열을 줄이기 위해서 화학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네, in principle, 네, 이론적으로는 네, 행해질 수 있습니다. 한 나라에 의해서 혹은 몇 나라에 의해서 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네, 만약, 자, 이것을, 네, 이 태양열의, 이 농작물에 대한 태양열을 차단하는 것이겠죠? 몇몇 나라에서. 이것은, 네,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른 정부들은, 네, 이것을, regard A as B가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A를 B로 여기다 생각하다 이런 뜻이죠. Hostile 하면 적대적인. 그죠? 다른 나라에서는 네, 이것을 환경보호라고 할지 모르지만 또 다른 나라에서는 이것이 적대적인 행위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In that respect, 자, 그러한 관점에서 그죠? 네, 그러한 plan. Such a plan, 그런 계획은 would probably turn out to be as politically complex as carbon trading and emission limits. 자, 이것은 turn out to be 해서 네, 그 결과 뭐뭐가 되다, 뭐뭐로 네, 판명 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무엇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것으로 판명이 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as는 뭐뭐처럼이 되겠죠. Carbon trading, 탄소 어떤 탄소 거래 정도. 그 다음에 emission limits, 배출 규제죠. 배출가스 규제와 같은 이런 굉장히 복잡한 정치적인 문제가 될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네. 환경을 위해서 하는 어떠한 행위가 다른 나라에서는 네, 그것이 네, 적대적인 행위 혹은 방해가 될수 있다라는 말로 쓰여야겠네요. 따라서 적절한 것은 네, 4번 되겠습니다. 그렇죠? 국제적인 협력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obstacle, 장애물이 될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자, 마지막 6번 보겠습니다. Studies demonstrate that when you consume small amounts of chilled water every 20 or 30 minutes throughout the day, you improve your overall health and resistance to illness. 자, 연구는 보여줍니다. 무엇을? 당신이 적은 양의 네, 어떠한 chilled water, 아주 차가운 물을 네, 소비할 때, 네, 20분, 20, 30분마다,
throughout the day, throughout, 네, 뭐뭐 동안, 네, 이런 뜻이죠. 하루 종일, 네, 20분에 30분마다 적은 양의 물을, 네, 소비하게 될 때, 당신은 당신의 전체적인 건강을, 네, 향상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resistance 하면 저항력이죠. 네, 병에 대한 저항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A 했고 나오고, You provide a strong, clear, and continuous signal to your body to keep your energy level elevated. 그죠? 그래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강력하고 명확하고 그리고 계속되는 지속적인 신호를 네, 당신의 몸에 보낼 수가 있겠죠. 에너지가 네, 에너지 수치가 계속해서 네, 상승한 올라가져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지금 앞과 뒤의 내용이 지금 어떻게 네,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이 나오고 있네요. 차가운 물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그 효과에 대한 거. 네, 그래서 A에는 네, 게다가 정도가 들어가야겠죠. 자, Dr. Darden, the director of research at the Nautilus Sports Medical Industries in Colorado Springs, says, 자, 다든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되겠죠? 네. 이 모두 노트러스 스포츠와 의학 산업 분야가 되겠죠.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네, A gallon of ice cold water requires more than 200 calories of heat energy to warm it to the core body temperature of 37 Celsius degree. 그죠? gallon 해서 네, 1갤런의 차가운 물은 필요로 합니다. 200칼로리 이상의 열 에너지가 필요로 하죠. 그것을 따뜻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그쵸? 네, 몸 온도, 그쵸? 인 37도까지 물을 데우는데 200칼로리가 필요로 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B, your body expends a lot of energy to warm ice cold water, and this keeps you in an alert and active state. 당신의 몸은 expend, 네, 소비합니다. 네, 많은 양의 물을 소비합니다. 그 물을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alert해서 뭔가 긴장되어 있고 굉장히 뭔가 기민한 그리고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만들어 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While it is not yet a scientific fact, this suggests that you get even more energized by drinking ice cold water and water at the temperature, room temperature. 그죠? 자, 그것이 아직 과학적인 사실로 네,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네, 암시합니다. 제시합니다. 당신이 훨씬 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네, 아주 차가운 물을 마심으로써가 되겠죠. 뭐, 방온도, 그죠?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보다 차가운 물을 마시는 게좀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쵸? 네, 따라서 A에는 in addition, B에는 네,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결과의 내용이 나오죠. 따라서 그러므로가 나와야 되므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